선율 씨. 무슨 일이에요? 이 늦은 시간에? 어. 우리 게스트하우스 잘 부탁한다고 도식 선배한테 만나자고 했어. 아니, 내가 보자고 한 거야. 널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떠나달라고. 선배, 선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.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만 들어가요. 다음에 얘기해요. 가요, 선율 씨. 몸도 안 좋으면서 늦은 시간에 나오란다고 나가요? 나는 또 선율 씨가 몰래 사라지는 줄 알고 놀랬잖아요. 약속했잖아. 어디 안 가겠다고. 도식 선배가 한 말 신경 쓰지 마요. 틀린 말도 아니지. 정말 나 때문에 위험했잖아. 그런 말이 어딨어요. 도식 선배 그 사람 나에 대해선 잘 모를지 몰라도 자네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인 것 같아.